일본 여행은 조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조이의 영원한 마스코트 크로입니다. 자, 얼마 전에 홋케이도 랜선 여행이 끝이 났죠. 자, 오늘은 홋케이도 번외편으로 좋은 것들을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삿포로에서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그 한 호수에 나와 있고요. 오늘 홋케이도의 메인 호수 두 군데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딘지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o! 자,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여기 시코츠 호수잖아요. 여기 시코츠 호수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여기 시코츠 호수는 그 약 4만 년 전에 그 시코츠 화산이라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코츠 화산이라는 그 화산 활동, 화산 그 폭발로 인해서 생긴 이제 카르델라 호수. 그 넓이보다도 여기는 수심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수심이 이제 일본에서 두 번째로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 참고로 그 이름이 시코츠 호수인데, 그 이름의 유래는 이게 그 한자 설명이 되겠는데, 그 시코츠가 일본식으로 읽으면 또 한자를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죽을 사자에다가 사고를 할 때 볼 그 이제 뼈 볼자 그것에서 시코츠라고 읽어요, 일본에서는. 원래 이제 이름은 그거였다고 합니다. 이건 다만 이제 그 속설이라서 이제 뭐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수심이 굉장히 깊어서 예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자살이라던가 뭐 그런 시체 처리다 그런 곳으로 또 많이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코츠 호수, 사골, 일본식으로 사골 호수라고 불려 쓰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게 어감이 안 좋으니까, 어감도 안 좋고, 이제 한자로, 그 한자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자가 바뀌어서 지금은 전혀 다른 한자인데, 아무튼 이제 그 시코츠 호수의 이름의 유래는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시코츠 호 뒤쪽에 자리한 곳이고요. 오도리 공원에서 하는 눈 축제 말고 여기서 하는 이제 빙도 축제라고 해가지고 눈 축제 비슷하게 하는 축제가 이제 1월에서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진행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 이제 흔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시코츠 호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바로 토야 호수입니다. 자, 이 토야 호수 같은 경우에는요, 약 10만 년 전에 분화가 생겨서 일어난 그 칼델라 호수이고요. 면적으로 따지면은 북해도에선 세 번째입니다. 구시아로 호수, 그 다음 아까 보신 시코츠 호수,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이제 도야 호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시코츠 호수와 마찬가지로 이 도야 호수는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 호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호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토야 호수의 모습 저랑 함께 렛츠고! 자, 우선 여러분 지금 도야골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여기 도야골을 한 번에 또 일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기 가운데 있는 떠 있는 섬을 이제 나카지마라고 하는데요. 이 도야골 안에 있는 이 나카지마를 비롯해서 여기 유명한 쇼와 신전이라든지 우수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전망을 한 번에 일망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먼저 먹고 그 전망대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뷰를 이렇게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o! 와, 진짜 너무 착상이네요. 한번 이 필름 안 붙이나지? 네.
나무추 진짜 크다. 이거 이 맨만 먹나? 네. 이 가져갈래? 내 손 안 댄다. 내 것도 먹을래? 맨만? 응. 맨만 뭐 식감이 싫으신 거예요? 아니 냄새가 나. 처음 마지막에 식감은 좋은데 나는 약간 그런 떫은 맛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도야 호수를 한 번에 일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동쪽으로는 그 에조후지라고 불리우는 요테이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운데 나카지마 섬, 그 다음에 쇼와신잔, 우수산까지 한 번에 일망할 수 있는 그 사이로 전망대의 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사이로 전망대 왼쪽으로 동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테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산이 바로 요테이산입니다. 현재 4월임에도 눈이 많이 남아있는 북해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짧게나마 북해도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시코츠 호수, 도야 호수, 뭐니뭐니 해도 홋카이도는 렌트카 여행이죠. 삿포로에서도 2시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니까 렌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랜선 여행은 계속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일본 여행은 조이와 함께. 안녕! 사요나라!